없네. 어머나, 직원이. 어머나, 행복하다, 진짜. 이렇게 웃음꽃이 피어나네. 그러니까. 원장님. 미친 줄 알았어. 왜? 무슨 일이야? 아, 택배 와서요. 여기 놔두고 나가봐. 뭐지? 티? 아, 이걸 보낸 거야. 남들이 보기엔 미친 여자, 바람난 유부녀. 한심한 아줌마겠지만 저는 그냥 인생에 딱 한 번 사랑에 빠진 여자로 살아보고 싶었어요. 그래, 인생에 딱 한 번. 저걸 입게 되는구나. 아, 이쁘네. 아, 이렇게 잘 어울릴 줄 알았다니까. 뭐야, 창피하게. 아, 뭐가 창피해. 이게 다 내 로망이야. 사랑하는 여자랑 커피 티버거. 아, 뭐야. 쟤들 봐봐. 불어서 쳐다보잖아. 쟤들 보이지? 사랑해, 우리 자기. 그랬습니다. 제 인생에도 사랑이 뒤늦게 찾아왔습니다. 이렇게 가슴 떨리고 뼈에 사무치게 보고 싶고 매일매일 사랑한다고 보고 싶다고 속삭여주는 남자가 나타난 거예요. 그냥 진짜 이렇게 확휙 돌게 그쵸. 만들어 놓는구나. 그렇죠. 아. 아이고야. 저 선수 타겟 잘 잡았네. 야. 왜 그래? 설마 이제 본론 나와요? 본론? 아, 설마 이제... 요즘 몸이 너무 약해서 본론 나오네. 단추 부림도 없다. 뭐야? 아, 진짜야. 아니 뭐 양심이라도 있으면 좀 한약이라도 좀 먹이고 다녀. 알았어. 그리고 다음 달 또 오죠. 어떡하면 좋아. 계속 계속 나오네. 그래서 또 세 보냐. 와. 와, 나 갑자기 초능력 생긴 것 같아. 어떡하지? 야, 이리 와봐. 생각나는 힘이 생겼어. 갑자기 단추 프레임이 생겼네. 현우는 완벽한 제 이상형이었어요. 자상하고 애정 표현에 거침없고 모든 여자들이 쳐다볼 만큼 잘생긴 그런 남자요. 완전히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기분이었어요. 누가 봐도 뻔한 건데 네. 저런 거에 저렇게 말려드네요. 아, 이제 화장도 하고. 화장도 하시고. 예뻐진다? 여자는 정말 사랑하면. 이렇게 섹시한 여자 처음 봐? 이게 원래 너야. 아, 인생 짧아. 사랑하는 사람이랑 즐겨. 어차피 남편은 신경도 안 쓰잖아. 안 그래?